네, 오늘 5월 17일은 이제 잉글랜드 록다운 3단계가 풀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내에서 6명까지 만날 수가 있고 두 가구가 이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이제 카페라든지 펍, 레스토랑에서도 이제 실내에서 손님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저 목적의 이제 홀리데이가 오늘부터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픽 라이트 시그널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레드, 암버, 그린 이런 식으로 이제 데스티네이션을 나눠가지고 홀리데이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오늘부터 이제 그 허브가 허용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에서는 그 지금 그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잉글랜드 북서부, 특히 이제 볼튼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3단계가 풀렸습니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굉장히 그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조슨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21일 날 끝나는 이제 그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이제 4단계 록다운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인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그 예정대로 순조롭게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말에 6월 달에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대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인도 변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5월 말까지 하기로 했던 그 리뷰를 이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그런 규제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암시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제 백신이 이제 인도 변종 바이러스에도 여전히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초기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것이 이제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다만 이제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과연 인도 변종 바이러스가 기존의 켄트 변종보다 이제 어느 정도 더 빠른 전파력을 보일 것인지, 또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최악의 상황을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초기 데이터로 봐서는 이제 켄트 변종보다 인도 변종이 더 전파력이 강하다. 그래서 최대 50%까지 강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잠정된 결론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제 초기이고, 그래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인도 변종이 더 전파력이 더 있을지, 또 백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그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경고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보시는 것처럼 카페하고 레스토랑 이런 데에서 이제 직접 한번 둘러볼 예정입니다.